오늘 2024년도 3월 31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죽음의 경쟁 펼쳐졌다. 집단 우울증에 빠진 중청년들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방치된 중국 청년은 우울증이 늘고 사회 폭발 가능성 증가라는 제목으로 소비 부진과 부동산 침체 등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이 청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매년 천만 명이 넘는 중국 대학생들이 구직에 나서지만 직업을 구한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었죠. 집단 우울증에 빠진 중국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무기력함은 탕핑의 중국 뜻은 평평하게 누워있기. 그냥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누워있는 자세인가 봐요. 탕핑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표출될 정도라는 거예요. 심각한가 봐요. 중청소년이 9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31일 홍콩 매체 사우스 포스트 모닝 차이나는 직업을 찾지 못한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텐진 명문대를 다니는 송리암 씨는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살인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세가 꺾이면서 젊은 층의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죽음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서인 것입니다. 또 중국의 지난 2월 실업률은 15.3%였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자포자기한 실업자가 점차 늘어날수록 일부 학자들은 이들은 신빈곤층이라고 칭하고 사회 불안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또 오늘 보니까 또 미국하고 무슨 필리핀하고 일본이 또 남진아 쪽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선박이 옮기고 또 그런데 참 중국도 골치 아프겠어요. 오늘 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참 이게 서로가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서로 이런 소를 이렇게 가슴을 열고 서로 이렇게 저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입량이 대단해요. 중국산을 값싸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국 소비자들이 국산은 너무 비싸고 저 질은 좋지만 국산이 너무 비싸니까 중국산을 찾는 한국 소비자들이 많았어요. 중국산이 저렴하니까 물론 질은 좀 나쁘고 또 먹거리 같은 것은 조금 안심할 수가 없죠. 한국 수산보다는. 그렇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요새 경제난과 어려움 속에서 중국산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도 관계가 더 유대가 공고하게 되면은 서로의 두 나라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두 나라의 많은 생산 촉진도 되고, 값싼 중국산을 한국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또, 한국 것도 좀 중국에 팔고, 한국 기업도 중국에 가서 서로 이제 같이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열려지고 서로 이제 교류가 지금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 것이 풀려지면은 중국에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우리 삼성 같은 경우도 중국에 현대나 삼성이 들어가서 중국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좋죠. 또 우리 기업은 또 거리 가고 또 우리나라는 많은 중국 제품을 값싼 제품을 가져와서 서민들 경제에 많은 주름살을 펴줄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중국과 이런 젊은 청년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렸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는 방법으로서는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을 교류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경제신문 기사 3월 31일자 죽음의 경쟁이라는 중국의 집단 우울증에 관해서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